제가 한 번은 서점에 갔는데 이렇게 서점에 책갈피가 있는데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그런 책갈피가 참 이렇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위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 미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로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남자인데도 오늘 성경에 보면 나는 다시 너희들이 예수님을 닮도록 아기를 낳을 때 그 치료는 산통을 치르겠다.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번 치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입니다. 신앙에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되고, 해산을 하면 아가 나온다. 해자 돌림이에요. 회개하면 회복이 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해산의 수고를 치러야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회복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도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거시기 하게 된지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때묻고 허물지고 더러워지고 오염된 모습에서 순수한 그 오리지널로 첫사랑으로 때묻지 않은 변질되지 않은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라는 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거룩의 유무에 따라서 그 그릇이 얼마나 크느냐 작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 됨됨이가 얼마냐 정결하냐 깨끗하냐 거룩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더라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를 보세요. 디모데는 병약하고 허약하고 심약해 빠졌고 자주 병이 나고 비위가 약하고 그런 가정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급쟁이 맨날 두려움에 빠져 사는 심약한 디모데였지만은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너가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너가 엄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그 순수한 믿음이가 너가 외할미한테도 있고 너가 엄마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 순수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순수함을 깨끗함을 거룩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은 보면 얼마만큼 회개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한 그릇으로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를 갖출 때 거룩을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심을 가지기 원한다면 동안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동심을 먼저 가져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드셔도 참 저분은 얼굴이 달덩어리 같다 천사 같다 할 때 그 동안을 가지신 분이라 할 때는 반드시 그 속에 어린애 같은 천진난만 순진무구한 동심의 세계에 있을 때는 그 얼굴이 어린애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심을 갖추면 동안이 세팅이 된다는 거잖아요. 동심이라는 게 천진난만한 순진무구한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거룩을 회복해라. 이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은 사람이 존귀한 것은 그 사람이 인권이 있어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인권, 사람의 권리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그 사람 속에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살 수 있도록 원판을 하나님께서 탤런트를 깔아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건대기가, 하나님 닮은 의와 거룩과 이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밥 벌어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원판을, 내비게이션을 깔아놓고 보물지도를 그려놓고 오리지널 탤런트를, 미션을 깔아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회복하라는 것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을 부러워하고 나를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은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 볼 때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도 잘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아주 기분 나빠요. 남들을 바라보면 그대 앞에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지, 늘 나는 초라해 보이고 내만 좀 별나 보이고 내만 좀 이상한 인간 같고 내만 좀 꼴꼴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은 또 나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는 서로 남들을 부러워하고 나를 쪽팔려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리지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만 깔아놓으신 독특한 그 기질과 체질과 성깔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하심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내가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깔아놓으신 하나님을 닮은 그 미천을, 건대기를 찾아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우리 속에 있는 편견과 아집과 거짓을 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해석이 되어지면 해결이 되어지고, 오늘의 주제는 해산의 수고를 치러야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형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산통을 치르겠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얼굴이란 단어 뜻이 얼, 생각이, 스피릿이, 꼴, 꼬라지를 이룬 게 얼굴입니다. 말은 마음의 알갱이, 마음의 알갱이 앞다리로 따서 마알, 마음의 알갱이가 말이듯이 얼이 꼴을 이룬 것이 얼굴이듯이, 자수성가라는 말이 셀프 메이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메이크업 해가듯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어떤 사람은 못난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야 저분은 천사다, 천사, 아주 경건 미인이, 달덩어리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하다고 하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누구든지 겸손과 온유와 거룩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지 내 모습이 마귀를 닮거나 일그러진 그런 거친 형상으로 세팅이 되었지만 곤란한 것입니다. 어릴 때 가시밭에 백합하다 이런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가시밭에 백합하는 가시에 찔릴수록 꽃내가 진동을 하는 것이지 다른 냄새가 날 리가 없습니다. 가시밭에 백합하는 찔리고 아프고 손해를 볼수록 꽃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 목사님이 산길을 가다가 고목나무를 보고, 고목나무야 고목나무야 니도 목회하냐, 속이 시커멓게 다 썩었구나,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목회는 속이 썩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또 얘기 들어보니 그 말이 틀렸다 하더라고요. 이런 고목나무는 다 속이 시커멓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시편 92편에 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데 똑바로 자라가고 한없이 번성을 하고, 늙어 빠져도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고 진액이 마르지 않고 골다공증이 오지 않고 이파리가 푸르고 청청하고 상록 널푸른 복을 받고, 여러분 의인의 자손은 쪼그라드는 법이 없다는,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는 거예요.
이런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 현장에 있었던 감람나무가 그 올리브유가 지금도 그대로 올리브가 달리고 감람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천년의 세월이 지나가도 감람나무가 그대로 있고 열매를 맺듯이 나무들이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간다고 노쇠하고 늙어 빠지고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의 자손은 점점 더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똥파리가 날아다니거든. 똥파리를 쫓아내려고 애쓰지 말고 뭔가 내한테 똥이 묻어있거나 거시기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욕 재개하시고 내 몸을 씻어야 똥파리가 안 끓어요. 웬 똥파리가 내 주변에 와글와글 하느냐. 이거는 내 몸에 반드시 거시기가 묻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똥파리를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몸을 씻어서 거룩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샛별은 반짝거리는 것이고 세상이 썩어갈수록 소금은 진정한 맛을 내고 방부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 배경, 조건이 있을지라도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에 흐르지 말고 용감사, 용서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얼굴이 표가 난다. 얼굴에서 이력서가 되고 얼굴이 전도제가 되고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건축을 할 때도 재건축이 힘드는 것이고 큰 병은 수술도 단번에 못해요. 1차 수술하고 또 몇 달을 원기를 돋가서 체력을 보강해서 2차 수술을 하듯이 어린아이가 뻥튀기 태어나듯이 뻥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기가 해산의 수고를 치르고 태어나서 많은 손이 가서 성장통을 치르면서 산전수전 겪어가면서 산수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나의 방법을 인간적인 수단을 내려놓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면 행복하게 되고 내 죄악을 회개하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내 복잡한 인생을 나만의 독특한 이 문제가 왜 이럴까 영적으로 구속사를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면 반드시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픈 만큼 우리를 성숙시키고 변화시켜 가는데 때 빼고 광내어서 예수님을 닮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병아리가 태어나기까지는 엄마 닭이 알을 품어야 됩니다. 알을 품고 알이 지가 안에서 톡톡 깨어날 때 병아리가 된다 그러잖아요. 계란을 너미 깨면 후라이가 되고 지가 깨고 나와야 병아리가 된다 그러잖아요. 알을 오랫동안 품어서 어미 닭이 품어서 그리고 알을 톡톡 깨고 나올 때 병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 짓는 농사꾼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골의 농사는 꼭 한여름에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에요. 이 농한기 농한기 때 겨울에 소부가 나는 거예요. 겨울에 잘 준비를 해서 깨알같이 준비를 해서 겨울에 더 바빠요. 겨울에 뭐 가만히 짜고 겨울에 일을 다 해놓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초나 초동을 지나야 농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의 새가족 팀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족 팀장이 그러네. 목사님, 우리 교회는 결혼 예비학교를 너무 강조하는데 짝이 있고 애인이 있고 뭐 내일 모레 결혼할 사람이 결혼 예비학교 하는데 어떤 때 보면 얼굴도 안 되고 한 번도 연애도 못 해보고 애인도 없는데 결혼 예비학교를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얼굴을 봐도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데이트 결혼 예비학교를 하지 말고 데이트와 연애학교를 먼저 열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아주 결혼에 대해서 데이트에 대해서 유명한 박사들을 10명을 초청해가지고 데이트와 연애 한마당을 해서 매일 교회를 연애당을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을 어쨌든 눈가리가 많도록 붙여가지고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연애학 박사들을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저께 교습이 거의 다 끝났어요. 다 해가지고 이제 연애학교를 10개 강좌를 개설하고 애들 연애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 예비학교를 하고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다음에 뭐 토요 돌봄이 있고 주일학교가 있고 성교가 있고 이럴 때는 거잖아요. 순서가 여러분 연애가 먼저더라고 보니까 충분히 멍석을 깔아주자.
여러분, 아기는 태어나면 쑥쑥 자라는 것이고, 식물은 심어놓으면 반드시 성장 발육하는 것이고, 교회는 반드시 부흥 성장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없어요. 중립이 없어요. 반드시 생육 발육 번성 성장해야 됩니다. 엄마는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일 때 그 모습이 세상이 제일 평안한 모습이,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손주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손자는 와서 좋고 그놈 가면 더 좋고. 이러면 손자가 이렇게 미운 짓을 하면요 엄청 마음이 아파요. 손자가 이렇게 좀 미운 짓을 하면 막 이상하게 마음이 짠한 게, 저 새끼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막 별 생각이 다 들고 막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만 그렇고 여러분은 안 그렇죠? 손자를 이렇게 볼 때에 하리비가 마음이 아프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안 그렇겠어요? 네가 얼마나 나이스살을 먹으면 철이 들겠냐? 네가 얼마나 집사가 되면 집을 살래? 맨날 보면 철없는 짓을 하고 맨날 엉벙덤벙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애처롭게 안타깝게 우리를 보시듯이, 여러분 우리가 손주를 바라보는 그 하리비 마음이 그렇듯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헐 우리를 오다 가신, 사도 바울이 장가도 안 간 사람이 남자지만은 해산의 수고를 그덜먹거리 가면서 나는 너희가 다시 예수님을 닮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내가 성형 수술을 하겠다, 산통을 치르겠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모든 조직은 프로그램은 복음 전도를 위한, 전도에 의한 전도를 위한 전도 때문에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에 도끼를 들고 찍어버리려고 하다가 1년 더 시간을 줄 테니까, 내가 1년 더 남겨둘 테니까 네가 1년 동안 열심히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도끼로 찍어버린다는 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잘 전하라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최연일 집사님이라고, 우리 성가대 장립 집사님, 최연일 집사님이 단기 선교 간다고 안수기도를 좀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 안수기도를 하고 집사님 같은 이제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그 단기 선교를 가는데 복잡하더라고요. 막 경기도까지 올라가서 강림 수도원에서 합숙 훈련을 하고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가서 두 주간을 단기 선교를 하는데 조카까지 다 자기가 돈을 다 대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단기 선교를 하길래, 집사님 손은 누가 키우노? 돈을 좀 벌어야지 맨날 그래 선교 싸돌아댕겨 되겠나? 이러니까 최인일 집사님이 오늘 오셨는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40년 동안 앞만 바라보고 내가 사업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이제 좀 선교를 해보니까 눈이 좀 떠인다는 거예요. 물론 부인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은 제가 느낌이 그렇다. 40년 동안 앞만 바라보고 사업을 하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가로늦게 선교의 맛을 들여가지고 선교 훈련도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새롭다는 거예요. 요즘 막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같이 찬송하고 성교 훈련 해놓으니까 막 청년의 그게 막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이 맨날 그저 병원 갔다 집에 왔다 병원 갔다가 집에 왔다 그러다 뒤진다니까요. 그러다 뒤져요. 다른지 쳇바퀴 돌듯이 살다가 그러다 뒤지는 거예요 인생이. 때로는 여러분은 과격한 결단을 해야 돼요. 급진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사업 때리치우고 성교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니까 맨날 전도하라고 전딴 소리는 하지 그래 설교를 들었거든요. 성경을 봐도 뭐를 봐도 우리의 존재 이유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잘 전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는 건데 딴짓 하다가 허송 세월 하지 말아라. 난 최인일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40년 동안 내가 사업만 했습니다. 이제 내가 좀 성교 좀 하는데 뭐 불만 있습니까? 이제 좀 사는 느낌이 온다는 건 난 그 참 멋있다고 봐요. 급진적인 결단을 하고 선교지에 갔다 오면 인생 말년에 모년에 정리가 쫙 되고 이제 살아가는 이유를, 돈 버는 이유가 확실히 정리가 된다고 보지요. 때론 우리가 급진적인 과격한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지사충성, 일사각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자식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관심을 복음 전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정기 목사님이 전도를 한 명 하든지 전도비를 30만 원 내든지 금년도 30만 원 받을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옛날 말에 논이 장독 깬다 이러면, 노는 김에 장독 깬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청년들이 꿈을 꾸고 이런 노인들이 은퇴하고 나이가 70, 80이 돼서 선교지에 다니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멋을 아는 것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을 찾아서 기뻐하는 교회, 아름다운 포도원,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지. 사도 바울이 남자가 해산의 수고를 치르듯이 다시금 우리가 산통을 치르면서, 해산의 수고를 치르면서 주님의 향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포도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